2주 앞으로 다가온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위해 마지막 준비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은 유엔이 꼭 필요로 하는 헬기 공여 등을 언급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 국방부 장관이 유엔에 헬기를 공여하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22일 열린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마지막 준비위원회 자리에서입니다. 서 장관은 유엔의 최우선 소요인 헬기 자산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기여 공약을 통해 평화유지 요원들의 안전과 임무 수행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캠프의 미래 청사진인 스마트 캠프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함께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기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55개국에 700여 명이 참석해 전면 대면회의 형태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철저한 방역 대책을 포함해 모든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 7일과 8일 이틀 동안 그랜드 하얏 호텔과 서울 디자인 플라자 등에서 열리는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와 안보 분야에서의 국제적 담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평화유지 활동 개선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각국의 실질적 공약 발굴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